자, 산과 염기 보도록 하죠. 자, 식초가 있어요. 식초 투명하죠? 잘 흔들려요. 레몬즙은 우리 교과서에서는 불투명한 걸로 가네요. 약간 흰 듯하면서 노랗잖아요. 그죠? 거품이 많아서 그런가? 연한 노란색이에요. 유리세정제는요, 거품 나죠? 투명하죠? 파란 게 많아. 그지? 파란 게 많아. 사이다는 투명하죠? 색깔 없죠? 기포 나오죠? 그죠? 빨래 비눗물은 불투명하죠? 뿌여죠? 그죠? 하얘요. 거품 나요. 석회수. 석회수는 투명해요. 색깔이 없어요. 잘 흔들려요. 어차피 흔들리는 건 잘 흔들려요. 우리 석회수에다가 입김 그렇게 후 불면 어떻게 돼요? 뿌얘지죠? 석회수죠? 석회수인데 여기 빨대로 보글보글하면 이렇게 돼요.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묽은 염산은 투명해요. 색깔이 없어요. 잘 흔들려요. 얘는 위험하죠. 묽은 수산화 나트륨도 뭐예요? 똑같이 투명하고 잘 흔들리고 색깔이 없어요. 그죠? 얘가 구분이 안 되네요. 나머지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얘는 투명해서 구분을 못하잖아. 그지? 용액을 분류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건 투명하냐 아니냐, 색깔이 있냐, 거품이 있냐. 겉으로 보이는 성질물로만 분류할 때 무색 투명한 용액은 분류하기 애매해요. 얘네들 지금 얘까지 그지 맞아? 분류 기준에 따라 투명한가? 자, 아니다로 되어 있는 애들이 레몬즙하고 빨래비눗물이에요. 나머지는 안 투명했어요. 그죠? 지시약을 이용해서 용액 분류하기. 지시약은 어떤 물질을 만났을 때 그 물질의 성질에 따라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는 게 지시약이에요. 여러 가지 용액을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랑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에 각각 한 방울씩 떨어뜨려 볼 거예요. 종이가 색깔이 어떻게 바뀌나 볼 거예요. 또 여기에 그 용액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볼 거예요. 색깔이 어떻게 바뀌나 볼 거예요. 우리 뭐를 할 거예요? 페놀프탈레인 용액하고 리트머스 빨강파랑 묻혀볼 거예요. 얘는 한두 방울 넣어볼 거고요. 자, 식초에다 넣었더니 붉은색이 됐어요. 레몬즙에다가 레몬즙을 여기다 묻혔더니 붉은색이 됐어요. 붉은 사이다도 붉은색이 됐어요. 묽은 염산도 붉은색이 됐어요. 자, 요거 푸른색은 다 변화 없게 되네요. 맞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푸른색 됐네요. 이 파가 나뉘었네요. 두 개 파로. 맞아? 근데 페놀프탈레인 용액에 붉은색 나는 게 또 같은 거네요. 요거랑 세트네. 맞아? 네. 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자, 이 두 가지 파로 나눌 수 있는 걸 우리는 알아냈어. 산성 용액이에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바뀐 애들은 뭐예요? 산성용액이라고 불러요. 산성용액.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변화가 없었어요. 산성용액은 알았죠? 산성용액이 뭐가 있어?
식초, 레몬즙, 사이다, 묽은 염산이 뭐예요? 산성 용액. 염기성 용액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바뀌는 애들을 뭐라고 그래요? 염기성 용액. 또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떨어뜨리면 붉은색 되는 애들이에요. 얘네가 뭐라고? 염기성. 누가 있어?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 석회수, 빨래비 눈물, 유리세정제. 그지? 얘네들이 뭐예요? 염기성 용액이에요. 이건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여기 있는 것보다 많이 외워야 돼. 붉은색 양배추 지시약을 만들어 볼 거예요. 붉은색 양배추를 가위로 잘라서 비커에다 담고 양배추가 다 잠길 만큼 물을 부어요. 붉은 양배추가 든 비커를 가열해서 우려내요. 그럼 국물이 나오겠지. 양배추 국물이. 그지? 식혀요. 그 용액을 끼 바로 뭐예요? 양배추 지식약이에요. 양배추는 건져내고. 알았죠? 여러 가지 용액을 붉은 양배추 지시약,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액에 얘를, 이 지시약을 한두 방울 해볼 거예요. 식초 붉은색, 아까 식초가 뭐였죠? 산성 용액이었죠? 붉은 염산도 산성이었어요. 맞아요? 사이다는요? 또 없네. 산성 용액은. 근데 얘는 분홍색으로 있네요. 그죠? 붉은 양배추 지시약은 산성 용액에서 붉은색 계열의 색깔로 바뀌어요. 염기성은 푸른색이나 노란색 된대요. 푸른색이나 노란색.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염기성이 강하면 뭐라고? 노란색. 알겠죠? 그리고 사이다보다는 얘네가 더 강한 산성이겠지, 그지? 맞아? 강하면 노란색이고, 그냥 염기성이면, 적당한 염기성이면 푸른색이 돼요. 알겠죠? 뭐가? 양배추 지시약이. 붉은 양배추 붉은색 계열이 산성. 얘도 붉은색 계열이잖아요. 푸른색이나 노란색이 나와요. 염기성에서는 리트머스. 붉은색이 뭐예요? 산성.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변화 없어요. 염기성에서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붉은색. 또 여기서는 리트머스는 푸른색.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에요. 빠른 속도로 문제 한번 보죠. 여러 가지 용액을 분류하려면 용액을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분류 기준. 리트머스 종이나 페놀프탈레인 용액과 같이 어떤 물질 만났을 때그 성질에 따라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는 물질을 뭐라고 그래요? 지시약. 여기서 산성 찾으래. 식초가 산성이었어요. 사이다는요? 산성이요. 묽은 염산까지 묽은 염산. 염기성은요, 석회수. 유리 세정제. 산성 용액에 페놀프탈레인 용액 떨어뜨리면 변하지 않지요.
염기성 용액의 페놀프탈렌 용액 떨어뜨리면 붉게 변하죠. 붉은 양배추 치약을 떨어뜨렸어요. 푸른색을 변했어요. 뭐예요? 염기성이죠. 얘 떨어뜨렸을 때 붉은색으로 변하는 용액은 뭐죠? 염기성이죠. 염기성 용액에다가 붉은 양배추 치약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푸른색이죠. 푸른색이나 뭐요? 노란색. 노란색이에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용액. 그죠? 빨래 비누 말이죠. 여러 가지 용액을 이렇게 한게 뭐였죠? 투명한가였죠? 관찰하는 방법인데요. 틀린 거예요. 용액을 먹어봐요. 염산하고 뭐 이런 거 먹어볼 거예요. 용액을 만져끈적이는 정도로 비교하면 손 타요. 타요. 염산이나 뭐 이런 거기다 넣으면은요, 살이 녹아서요, 살도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죠? 손톱 안 녹아요. 살만 녹아도 끝장인데 무슨 손톱이 문제야, 지금? 빠지겠지, 그치? 살이 녹았는데, 손톱이 문제지.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 만들어요. 뭐죠? 염기성 찾는 거죠? 유리 세정제죠. 푸른색 리트머스에 했더니, 어떻게 되죠? 얘네들은 다 뭐죠? 산성 용액이잖아요, 다. 그러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어떻게 돼요? 그죠? 푸른색. 눌러야 돼요. 너네도 잘 눌러서 쓰세요. 다음 중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변하지 않는 용액은 산성 찾으라는 거죠, 그죠? 맞아? 지금 산성을 찾으라는 거야. 식초, 또 레몬즙, 또 묽은 염산. 사이다가 이러거든요. 자,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 중 푸른색으로 바뀌고 붉은색으로 해요. 얘네 뭐라 그래요? 뭐 만났을 때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요. 성질에 따라. 그러지요? 여기에요. 붉은색 양배추 지시약을 만드는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했어요. 맨 처음에 잘라서 비커에다 넣고요. 그 다음에 물 붓고요. 그 다음에, 그죠? 우려내요. 그 다음에 걸러요. 느르그드. 느르그드, 그죠? 색깔이 없고 투명하고요. 노란색으로. 염기성이죠? 그죠? 강한 거죠? 그죠? 그렇지요.
붉은 양배추 지시약인데요. 틀린 것은요. 붉은 양배추 지시약만으로는 산성과 염기성을 구분할 수 있어요. 다음 식물들을 지시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이냐? 아까 쬐만하게 나왔었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나팔꽃, 장미꽃, 포도, 붓꽃, 검은쌀. 나팔꽃, 장미꽃, 포도, 붓꽃, 검은쌀 등에도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들어있다. 그죠? 산성과 염기성에서 각각 다른 색을 나타내는 안토시아닌이 있어서 지시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쓸줄 알아야 되겠네. 뭐라고? 산성과 저 안토시아닌이라고 했죠? 저 색소가. 알았다, 알았다. 안토사이아닌. 언제 바꿨지? 이번에 바꿨나? 자, 이 새끼들을 각각 넣었을 때 같은 색깔로 변하는 용이 두 가지만 색깔이 변하는 거. 얘랑 얘가 뭘로 바뀌는데? 그렇죠. 얘가 답이에요. 어떤 용에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대었을 때 붉은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무슨 용액이죠? 산성이에요? 맞잖아. 산성 용액에 붉은 양배추 지시약 넣으면 어떻게 돼? 붉은색 계열로 바뀌죠? 맞아요? 이 안토시아닌도 있어. 근데 사이아로 바뀌었다고? 이봐, 내가 틀리지 않았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토사이아닌으로 해야 돼요. 왜 교과서에 있는 거대로 해야 되죠? 그죠? 우리 수치로폼 이러면 안 되죠? 스타일로폼. 그렇죠. 우리 교과서에 있는 대로 해야 되죠. 자.